배고파 죽겠네. 남쪽. 남쪽 아닐 것 같은데? 어, 길이 있다. 확실해요. 길이 좀 꼬였는데? 남쪽 아니네. 축하합니다. 아닙니다. 자, 서쪽 길로 왔습니다. 그렇게 운빨이 없으니까 바바사병제를 못 깨우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냥 땡이 치실 거예요? 4소켓이 아니구나! 2소켓이구나! 네. 자, 서쪽도 아니었고. 포탈 만들면서 못해요. 봐봐, 삼형제는 포탈 만들면 없어지잖아요. 봐봐, 삼형제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봐봐, 삼형제는 포탈을 만들면 석상으로 돌아가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깨야 되기 때문에 포탈을 안 만들고 이제 그 자리에서 깨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 그게 참 어려워. 네! 그러니까 디아블로는 그게 가능해요. 바알도 그게 가능해. 그래서 바알은 쉬워요. 걘 체력은 존나 많지만 쉬워. 근데 봐봐, 삼형제 그게 안 돼. 결국 북쪽이었네, 씨. 저 양반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촉이 좀 있지. 16레벨 북쪽에 정답이 있는데. 저분이 그래도 종북 좌빨 같은 건 아니시고요. 그냥 그 비주류 정치인. 룬 왜 파냐고요? 쓸데가 없어. 제가
예전에 하던 그 뭐지? 어쌔신 캐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 룬을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룬이. 어차피 룬 새로 처음부터 모으고 하려고 그러면 그 개노가다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하던 걸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케인 생추어리. 새끼들 이거 왜 이렇게 세지? 용병 죽었습니다. 여기 웨이 포인트 있으니까 웨이 찍고 나서 살려야지. 살려줘. 새끼들 되게 안 죽네. 초반에는 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만화가 재생되는 것도 느리고. 또 만화의 스탯을 찍기엔 좀 그렇고, 왜냐면 나중엔 정말 쓸모없거든요.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만화가 시프트요, 시프트. 시프트 누르고 숫자 누르시면 돼요.
This is fantastic. I wish I had time to study this bizarre dimension. 예, 네, shift. Hello. 이제 많이 편하실 겁니다. 저 저다운 동화 좀 할게요. 아케인은 남쪽으로 갈 수 있겠지. 마이크 좀 잠깐 꺼놓을게요. 돌아왔어요. 레벨 올랐고 과연 남쪽이 아니구나. 북쪽, 동쪽, 서쪽 중에 하나. 북쪽 가볼까요? 북쪽. 북쪽으로 가봅시다. 북쪽.
자, 북쪽으로 합니다. 네. 어이씨, 죽을 뻔했네. 용병 죽어붙네. 용병 살리고 갑시다. Who goes there? I need mana. 네. 어, 그냥 아이템 주워서 써주시면 됩니다. 루너드 중에 복종 아니었구나, 결국. 루너드 중에 그 스피릿, 아, 통찰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고무기를 이제 용병 주면, 액트 2 용병이요? 얘한테 주면은, 얘가 이제 그 마력 회복시키는 거를 도와줍니다. 그 마나 회복하는 걸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좀 더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포션이 좀 덜 필요할 테니까. 통찰력은 그 루너드인데, 루너드에 대해서는 통찰력이라고 그냥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결국 북쪽도 아니네. 동쪽, 서쪽. 아, 씨발. 서쪽 가보자. 사속계 포람에다가 룬 뭐 정해진 거 박으면 아마 그게 통찰력이 될 거예요.
그렇지, 순서대로 4속개짜리에다가 포션이 너무 많이 부족한데. Good evening. Hello. "얘는 포람이나 아니면 그 창계열 무기를 써요. 용병마다 아마 쓰는 무기들이 다를 거예요. 포람이요, 포람. 왜 그 극 같은 거 있잖아, 왜. 이것도 아닌가? 만약에 본캐릭이 이제 통찰력 들고 싸울 거면 아무 무기나 해도 상관없는데, 본캐릭이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본캐릭이 아니라 용병을 줄 거면 이제 용병이 들 수 있는 걸 줘야겠죠, 그죠? 야, 씨발 4분의 1인데 확률이 4분의 1을 못 맞추네. 랄티르 탈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인터넷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다 외우고 있진 못하잖아. 아, 그리고 그거 통찰력은 레더 캐릭터에만 될 거예요. 레더 배틀넷 하고 계신 거면 레더 캐릭터하고 레더 캐릭터가 아닌 다른 일반 스탠다드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레더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인내는 사속의 갑옷인가? 무기였나? 아무튼 그걸걸요? 용병 좀 그것도 좋을걸? 길 되게 기네. 제벤 제대로 왔고. Welcome to my shop. Blessings to you. 드디어 본스피어가 나가고요. 자, 마귀의 캐년입니다. 마귀의 캐년. 이제 이제 그거 해야지. 그 파워치스 가야지. 그 일배충 새끼들 봐야죠. 본스피어의 모양이 좀 이상한데? 꼭 그... 좀 그런 것 같다. 좀 그렇네, 모습이. 아휴... 자, 마고트 동굴. 아, 깔끔하다.
이래서 분스피어를 갖고 오려고 그랬죠. 이쪽은 아닌가? 길 찾는 운이 영 아닌 것 같다 오늘. 되게 안 되네 뭔가. 아이고. 이쪽도 아니네. 동쪽 아니었어요. 이쪽인가? 뭐 되는 게 없노. 아, 여기네. 되게 잘 풀릴 때도 있고 길이 되게 안 풀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안 풀린 중인가 보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뭐죠? 마우트 동굴 뚫고 저 밥 좀 먹고 갑시다. 네, 드십시오. 결국 여기도 아니었고. 여기도 아니었고.
yes, citizen.아, 여기였네. 근데 여긴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렇죠. 시체 조종단에 시체는 안 쓰고 있습니다. 처리했종. 자, 스태프 오브 킹스 40분 전에 구했네. 자, 일단 요까지 합시다. 자, 밥 좀 먹고 합시다. 밥 좀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있다 뭐 한두 시간 정도 뒤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의 다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